반양에서요. 새벽에 저거 3시에 애가 저거 뭐야 3시간 동안 울었대요. 누가 키우다가 때려서 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비 내리는 밤 고양이 울음소리를 따라 딸이 도착한 곳은 버스정류장. 그곳 쓰레기통 안에서 피투성이로 버려져 있던 녀석이 비단입니다. 애가 휴대폰만 했어요. 반양이고 비 오는 날은 이제 데려왔다 해서 비단이. 병원에서 일단 급한 치료를 받고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겨우 살아난 비단이. 그 후로는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 하루하루 기운을 차려갔다는데요. 씩씩하게 쑥쑥 자라준 비단이가 마냥 대견하고 기특하기만 한 할머니. 하지만 그 일로 비단이는 양쪽 눈의 시력을 거의 모두 잃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비단이는 아직도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부터 합니다. 비단이 얼굴이라도 닮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정. 비단! 비단아, 할머니 혼자야. 응? 이제야 좀 안심이 되는 걸까요? 꼼짝 않던 녀석이 움직입니다. 나왔어, 찌르 먹어. 그리고 자, 찌르 먹자. 찌르. 찌르. 이거 찌르야. 비단아, 지금 비단이에게 간식보다 중요한 건 갔나 안 갔나 보는 거야? 진짜 간 거 맞냐, 응? 처음 보는 낯선 카메라를 아직도 의심하는 듯 하더니 한참 이상해. 냄새를 맡다가 제작진이 없다는 걸 확인한 비단이. 이것보다 좋아? 아유, 좋아라. 할머니랑 둘만 있는 게 좋다, 응.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온 녀석. 발라당 배를 보이며 신이 났네요. 주로 줘. 네, 그래. 네, 봐, 주로 줄게. 더 크게. 네. 뭔 소리야? 냥냥냥이야? 냥냥냥? 비단이는 할머니와 둘만 있을 땐 수다도 떨고 노래도 합니다. 냥냥냥. 어느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비단이검 유모검 할머니검. 왜 이 노래 괜찮아? 다른 걸까? 말되고 다 해요. 사람처럼. 비단아 그러면 네 그래요. 여자애처럼.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아파서 꼼짝 못하면은 비단이가 아마 전화도 할 것 같대. 그래갖고 얼마 웃은지 몰라요. 그날 밤 잠들기 전 화장실에 가는 할머니. 그런데 비단이가 쪼르르 따라 나옵니다. 할머니가 안 보이자 거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배회하는 녀석. 잠시도 할머니와 안 떨어지려 하는 칭얼칭얼 손주 같네요. 비단아, 할머니 찾니? 결국 문 앞에 자리를 잡아버리네요. 드디어! 비단아 여기 있었어? 나 화장실 갔더니 또 여기 지켜 있었네. 아이고 할머니 화장실 갔더니 또 여기 있었어? 아이고. 할머니가 보여야 안심인가 봅니다. 네. 왜 불러 할머니? 하루 내내 할머니에게 말을 걸던 비단이가 이제 잠이 오나 봅니다. 자는 모습도 똑 닮은 비단이와 할머니. 진짜 할머니와 손주 같아요. 다음날 다시 찾은 비단이네. 그런데 눈 뜨자마자 할머니가 약부터 챙깁니다. 너무 맑고 웃음이 밝으셔서 건강해 보이셨는데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 건지. 알고 보니 할머니는 오랜 지병으로 밥보다 약을 더 먹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지른 게 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병원에는 다 다녀봤거든요. 좋다는 데는. 그랬는데 변명이 없어요. 저도 뭐 좋은 거 구경하러 나가지 못해요. 이제 어지른 병이 있어서 이제 그냥 일 벌거나 병원에 가든가 마트 가든가 또 여기 공원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한 바퀴 조금 돌고 들어오고 어지럼증으로 10년 동안 외출다운 외출을 못했던 할머니. 집안에 거의 누워 지내던 할머니에게 비단이는 유일한 말동무가 돼줬다는 것.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자 할머니 옷 속으로 쏙 들어가는 비단이. 할머니 어디 가는 거냐옹? 혼자 있으라는 거냐옹? 오늘은 할머니가 병원에 가는 날이라는데요. 할머니 금방 갔다 올게. 왠지 아쉬워 보이는 비단이. 간다. 어서 가야 하는데 할머니도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나 봅니다. 비단아, 할머니 금방 다녀오실 거야. 할머니가 없는 동안 집에 혼자 남은 비단이는 뭘 하고 있을까요? 터덜터덜 방으로 들어온 비단이. 아무래도 홀로 외로운지 구석에 웅크리고 앉습니다. 비단아, 괜찮니? 하지만 이것도 외로움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방을 둘러보던 비단이가 발견한 건 할머니 옷. 고민 없이 옷 안으로 쏙 들어가네요. 할머니 냄새 폴폴 맡으며 할머니를 기다리려나 보네요. 오랜 기다림 끝에. 대현이 할머니께 깎아서 사왔네. 여기 봐봐. 드디어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사온 새 간식을 먹으니 다시 기운이 솟나 봅니다. 아니. 할머니에게도 비단이는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데요. 약을 비단이 오기 전에는 어지른 약을 세번 아니면 네번 먹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비단이 오고 나서 이제 여기 재롱도 피고 이제 막 이러니까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그런가. 어들찍은 진짜로 거짓말 같아요. 어지른 약을 네번 먹던 걸한번 먹을 때도 있고 두번 먹을 때도 있고. 할머니가 죽어가던 비단이를 살려냈지만 비단이는 할머니에게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것입니다. 힘들어. 그래서 비단이를 구조해온 딸에게 늘 고맙다는 할머니. 서운할 때 있어요. 그냥 늘 뜨고도 제가 좀 되게 있었잖아요. 저 가도 저하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잘 놀지 않아요. 좀 데면데면한데 엄마 껌딱지. 비단이 오고 나서 일단 어머니 건강도 좀 좋아지셨고요. 비단이한테 늘 고마워하죠. 딸의 빈자리도 꽉 채워주는 비단이. 정말 복덩이가 따로 없네요. 그런데 할머니에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야. 비단이랑 함께 바깥 외출을 하고 싶다는 것. 바람 씌워줄게. 사실 비단이는 구조된 후한 번도 집 밖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안 무서워. 바깥 공기도 무서워하는 녀석. 그래도 한번더 시도해 보는데요. 그렇지. 냄새를 맡는가 싶더니, 아이고, 버둥버둥 싫다고 합니다. 해주고 싶은 거는 뭐 밖에 구경 좀 시키고 싶은데 보다시피 뭐 여기만 조금만 열어도 우르릉거리고. 좀 답답할까 봐. 고양이들은 밖에서 하루길을 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갇혀 살잖아요. 그게 좀 안타까워. 바깥 외출을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찾아온 봄을 함께 누리고 싶은 할머니. 그 소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